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3 국어 수업 8월 28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쪽에, 언어통 사쪽에 목차를 보시면, 원, 국어의 목적 개념 정리기 연습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아니고요. 이렇게 있죠. 이게 개념 정의고, 우리는 음원, 단어, 문장까지 한 겁니다. 거의 3대 축을 다 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 어문 규정, 그리고 6번에 국어사, 옛날 국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 없는 게 있죠? 여기도 시간 표현 없고, 부정 표현 없고, 종결 표현 없고, 인용 표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안해서, 국어사나 이론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저는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는 것도 있고,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제작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개만 남았는데,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는 한 30분 정도 이론 거리고요. 거의 없고요. 어문 규정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십니까? 받아쓰기 할 때, 어떤 거는, 받침 입기수, 어떤 거는 그냥 서구, 띄어쓰기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글 맞춤법이라서, 여기에는 뭐 새로 배울 게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단어에서 했던 형태소, 뭐, 접사, 어미, 어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요. 정미사, 뭐, 이가 쓰면 부사가 된다, 품사 판단해라, 뭐, 이런 것들라서 품사 이론으로 끝난 거고, 표준 발음법은 음운의 변동이에요. 발음이 뭐야? 소리잖아, 소리. 그래서 음운의 변동이란 기본 관련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 배울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거 조금, 고사 조금,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이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8부 등선까지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더니 이제 내신이 걸리네. 10월 한 중순쯤에 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시작할까? 고등학교 선배들은 좀 진도가 좀 그래서 고등학교 많아서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4일부터요. 4일, 5일 이렇게 나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이때 추석 전에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쯤에. 언젠가요? 날짜가 나왔나요? 나왔겠지, 아마? 12, 13, 14. 그래요. 이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때 19일날 시작해도 돼. 아니면, 18일이겠지, 토요일 기준으로. 18일날 시작해도 돼. 그러면 딱 4주야. 4주라서 아마 할 게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문제를 아마 고사 들어가겠지. 소설을 시도 들어가겠지. 그거 보지도 않았네. 언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도 된다. 이때부터 주중에 하고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 시작하겠습니다. 18입니다. 채은아, 너 없는데 결정해서 미안하다잉. 괜찮지? 이때 좀 불안하다 싶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근데 별로 없을걸,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다 끝낼 수 있다. 이 책을 다 끝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전히 히든이 뭐냐면, 이 책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 보면, 여기 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문제 별로 없어요. 어문 별로 없어요. 근데, 고사도 별로 없는데, 이게 조금 돼. 이게 조금 종합적인 게 있어가지고, 요게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결하는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사동 표현이잖아. 그러면 중세와 현대의 콜라보잖아. 이게 조금 이제 낯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면 내 시대 전까지는 이걸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입니다. 쌤, 시뮬은 언제예요? 틈틈이 시뮬 한 번에 팍 나갈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고, 아 이건 이거죠 할 수 있고 하면은 일주일에 2회 이상 나갔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4주 정도면은 아마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저녁으로 끝내고 시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문학도 해야 되는데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론에서 여기 여기 121쪽을 아니다 41쪽이요 이론은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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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어딨냐 41쪽 보시면 아마 어휘력과 관련이 조금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또 의미 간의 관계가 또 하나의 이론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또 뭐 있나요? 사용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가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중심적 의미는 한 단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의미다. 그리고 주변적은 확장된 의미다.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고르다 2번이라는 표제어는 뜻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요. 또 어떤 단어는 1번, 2번, 3번, 4번 날라가게 계속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첫 번째 1번 뜻을 중심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르다의 1번 뜻이 이 고르다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컨택하는 게 아니라 고르게 하는 거네.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거네. 그게 1번 뜻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확장된 것이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2의 기능을 가려도록 다른 걸 손질한다. 붓을 고르다라는 말은 어떤 붓이 좋지? 그거 고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붓 알잖아. 미술 같은 거. 서예 붓을 쓸 때 보면 붓이 막 흐물어져 있으면 마치 빗으로 빗듯이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얘랑 얘랑은 관련이 있어.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얘랑 얘랑 관련이 있어. 확장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사전적 뭐 여기 보면 들자가 기본 뜻이 이거고 확장되는 의미가 이어나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중심적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다. 감기가 들었어. 그렇죠. 돈이 쓰였어. 돈이 많이 들었어. 어떤 처지에 놓였다. 고생길에 들었네. 이제 큰일 났네. 가능합니다. 사전적 함축적 의미는 뭐 굳이 문법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문학에서 시에서 특히 이제 이 물이라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시적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문학에서는 가능하고 굳이 문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전화 중에 하나의 실제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얘기를 보는 거야. 얘가 아니라 표제어라고 그래. 표제어. 사전에 올라온 단어야. 표제어이고, 이거, 동. 동은 품사정보야.
동사라는 뜻이고 고르다 3은 형이라고 써있는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골라, 고르니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활용 정보예요. 얘는 고르다 2는 골라로 활용하니까 이거는 불규칙 활용하는 것이죠. 모음으로 시작할 어미 만났을 때는 고르 플러스 안돼 골라가 되는 거니까 르 불규칙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 정보가 아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났을 때는 불규칙 활용하는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있네. 얘는 이제 을은 뭐냐면 우리가 문형 정보라고 해요. 문형 정보. 문형은 문장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고르다 2가 쓸 때에는 반드시 주어 외에 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얘는? 얘는? 두 자릿수 소수로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봐도 아 골다이는 두 자리 소수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뜻이 1번, 2번 뜻이 두 개 이상 있죠. 그래서 얘는 다의어라고 하면 다의어 뜻이 둘 이상 있을 때는 다, 많을 다의 뜻의 단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음은 같은데 뜻은 달라요. 그러면 여기 딱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는 땅을 고르다와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는 다른 단어야. 중심적이고 주변적이고 아니야. 다른 뜻이야. 그래서 같은 고르다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서 새로 표지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 여러분이 꼭 익혀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의미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관계를 보시면 지금 설명한 다의 관계와 동음 이의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뜻이 있을 때 다의 관계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번 뜻이 중심적 의미이고 나머지가 주변적 의미이지요. 동음 이의어는 표지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공통점은 의미 같고 차이점은 뜻이 완전히 다르다. 다의어는 연관성이 있다. 동음 이의어는 아예 연관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의 관계, 동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 다음 2번에 유의 관계를 보시면 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쓱쓱쓱 지나갈게요. 유의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의어는 의미가 비슷한 관계를 즉 비슷한 말 우리가 첫 단계 때 배웠던 용어로 말하면 비슷한 말이 유의관계입니다. 즉 어머니와 엄마와 어머님은 뜻이 비슷하죠? 유의관계인 단어. 단어 하나 들어가다 어렵다? 궁금하다 마찬가지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의어는 문맥상 치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심해서 똑같은 단어상은 없다. 즉 우리가 쌤, 유의어라고 하는데 그럼 동의어라는 말은 없을까요? 또 보면 같잖아요. 엄마, 뭐 그지? 대사 가르치는데 동의어는 없나요? 없습니다. 동의어는 없다. 동의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면 아무리 뜻이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세요. 어렸을 때는 엄마라고 쓰지만 나이가 장성해서는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이가 60 먹은 할아버지가 80대인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엄마! 하면 좀 그렇죠. 같은 대상이긴 하지만 그 엄마와 어머니가 주는 그 뉘앙스를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어는 없다. 그래서 유의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는 없어요. 똑같은 차이가 있다. 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근데 이거 똑같지 않은 이유가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꿔서 쉴 틈이 없다. 쉴 겨를이 없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벽에 갈라진 틈에서 물이 샌다. 겨를에서 물이 샌다. 겨를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완벽한 동의어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유의 관계가 얼마나 뜻이 같은지를 비교해 볼 때는 서로 바꿔 넣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다와 쥐다를 잡다, 쥐다를 이제 비교할 때 도둑을 잡다는 되지만 도둑을 쥐다는 안 돼서 유해라고 해서 모든 맥락이 똑같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유관계 말고 반의관계. 반의관계는 반의연대요. 반의연대. 반의연이니까 다 뜻이 반대인 단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공통되는 게 더 많아. 차이 있는 것보다. 그리고 반의연대 두 단어 사이에 의미상 같은 게 더 많다고. 희귀하죠. 근데 하나가 달라서 반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달라서 달라야 한다는. 두 가지가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반의어가 아니라 그래요. 봐봐.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손녀라는 단어는 반의어가 아니에요. 이 두 단어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야. 할아버지 손녀는 할아버지는 남성이고 손녀는 여성이지? 또 어떻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지?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두 개 이상이지. 두 단어는 반영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되는 게 있지. 사람이고 또 뭐가 있나? 여러 가지. 그래서 총각이랑 처녀라는 단어는 공통되는 점이 사람이죠. 성인이죠. 어른이죠. 결혼하지 않았죠. 세 개나 되네. 근데 딱 하나 차이점. 성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게 좀 이제 별표 두 개짜리 되는 거예요. 반의어의 유형이 조금 세분화됩니다. 정도 반이요. 정도가 차이가 있다. 길고 짧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쉽고 어려운 정도, 덥고 추운 정도,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상보가, 이거는, 이게 오리지널 반이어가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완전 반이어. 우리가 흔히 반이어라고 할 때, 상보 반이어가 흔히 반이어라고 많이 이해를 해요. 남성, 여성. 이봐, 남성, 여성. 참, 거짓. 합격, 불합격. 살려 죽다. 그죠. 확실하게 반의어라고 이해되는 것들이 이거죠. 얘네들은 중간 단계가 없어. 잘 보시면. 위에 정도 반의어는 중간 단계가 있어. 길고 짧다. 어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긴 정도. 1m가 길다 하면은 10cm가 짧다. 그죠? 그 중간 정도가 있잖아. 덥고 추운 정도가 있어요. 상대적이긴 하겠지.
근데 얘는 남성 여성을 중간하는 게 선생님, 트랜스젠더는요 그거는 좀 그래 생물학적으로 그래 참 거짓 가운데가 없어 참여기다 거짓인 거는 그건 모순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학교 불합격 학교 합격 불합격이지 중간한 게 없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기 방향이 서로 이제 방향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봐봐 내가 제자가 있으면 평생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스승이라고 제자라고 하려면 스승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스승이라고 할 때는 제자가 있는 거야 부모자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관계인 거야 부모와 자식 관계 서로 관련된 단어들인 거죠 부모 자식이 있어야 되는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 오다 가다 공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이 방향반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방향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정도 상고 방향 반여가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여의 또 하나의 특성. 자, 반여는 그래서 한 가지가 되고 유형이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앞에서 배운 다이어 개념은 뜻이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그 뜻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여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걷다, 봐봐. 모자를 벗다, 안경을 벗다, 옷을 벗다, 신발을 벗다. 에 대해서 모자를 쓰다. 안경을 끼다. 쓰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죠. 뜻이 다양하니까 그렇습니다. 벗다의 뜻이 다이어니까 해당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들어가야 할 적절한 예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상하관계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 과일 뭐가 있을까? 쌍둥이 식물 과일? 그래 그냥 사과라고 하자. 사과 배, 귤이잖아. 사과는 또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다양할 수 있죠. 사과도 뭐 부사사과도 있고 홍옥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오리 사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겠죠? 과일은 또 위로 올라가면 식물 이런 거 있겠죠? 식물 올라가면 뭐 생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대층관계, 층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상하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특징이 과일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과일과 사과를 보면 과일이 상이어고 사과가 하이어예요. 그런데 과일과 식물을 또 보면 과일은 식물에 대해서 하이어예요. 무슨 소리냐? 상대적이다. 어느 한 단어가 상이어이면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대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상하이 관계의 특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상이어는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이것들 다 갖고 있을 개념이잖아요. 식물에 과일 있고 사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그에 반해서 하이어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한정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과라는 단어는 과일이라는 특성과 식물의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대적이라는 말, 그 개념 어떤 건지 여기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말했죠? 30분도 안 될 거라고. 이러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고 43쪽하고 43쪽은
빈칸, 일단 43쪽에 1번, 2번 빈칸 한번 채워보고 있을래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아, 뒤에 문제가 조금 있구만. 그래요. 자, 이거 44쪽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합시다. 네 문제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마음의 병원 쓸 약이 없다. 이 쓰다가 쓰는 거거든,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8번 들어가야 되죠. 모든 수단을 써보자.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들 하셨나요? 혹시? 질문점이 있었다면? 그러면 4쪽에 3번 보겠습니다. 의미관계 고려해서 쓰는 거. 지키자, 유지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의 이게 한자어인데, 이걸 좀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죠? 유의관계입니다. 이것도 알겠다. 각다, 얻었다. 반의관계죠? 남극, 북극, 반의관계입니다. 동물, 풀, 포함관계가 있죠? 4번. 내리다, 오르다. 반의관계. 비안개비, 비의 일종이죠? 6번. 아름다, 곱다. 유사한 의미죠? 계절 중에 겨울이 있는 거죠? 숨제 사망하다. 돌아가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 꼬리, 꽁지. 비슷한 뜻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반의 관계죠? 아까 할아버지가 손에 나와가지고. 한식 중에 불구가 있는 것이죠? 걷다, 뛰다. 걷다, 뛰다가 유관계일까요? 반의관계일까요? 반의관계죠. 근데 멈추다도 있잖아. 걷다, 뛰다, 멈추다. 요거. 반의관계. 걷다, 뛰다. 반의관계? 유관계는 아니고. 상관계? 상관계? 걷다 아래에 뛰다? 아니고, 뛰다 아래에 걷다? 아니죠. 일단, 패스하고, 길다 짧다. 요거는 반의관계죠. 문학 안에 소설이 있는 거니까. 열고 닫는 거, 반의관계죠? 깨끗하고 막는 거, 이거, 여기네요. 맛 중에 단맛이 있는 것이죠? 잡다 주다, 아까 그거죠, 유관계. 다음에 후다한다, 반의관계. 아, 걷다 뛰다 뭐지? 예, 아니고 유관계 아닌 것 같고. 가능하다면 반의관계 같거든요. 제일 가능성 높죠, 여기가. 걷는 거랑 뛰는 거랑은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공통점이 있고, 뭐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뭐 있고. 그렇지만 뛰는 거는 이거 답지 있어요, 여러분? 답지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구나. 아이, 실험적인 친구들. 요건 제가 확인해 볼 텐데, 이게 반의관계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애매하다.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4번 볼게요. 6번까지 했나? 10번까지 했네. 이거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데. 특색일까? 여기 있다. 자, 1번, 빠지다, 이거 빠지다, 이는 서로 술렀고, 이거 다르다. 그러네요. 동음이 이 관계죠? 맞고. 빠졌다, 이는 주의 목적을 구한다. 주어의 목적어다. 봐봐. 빠지다, 이는 1번도 쓸 때는 에서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부사어지. 얘는 부사어잖아. 이게 부사기 부사니까. 만약에 이것이 맞으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을 썼겠지. 그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X. 다이어냐?
1번, 2번, 3번, 1번, 2번이니까 과연 맞지? 저기서 모두 뽑다? 이거?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유사하다. 못이 빠지다. 일단 뽑아서 나오는 거는 유사하죠. 동그라미. 반이랑 깨다다. 빠지다의 의미인. 쏠리어 헤어나지 못하다. 사랑에 빠지다. 사랑 깨다. 빠지다. 깨다. 깨지다가 맞겠지? 깨다가 아니라, 그지? 깨지다와 깨다는 다른 단어예요. X. 근데 이걸 넣어보는데, 반영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넣어보면 되거든.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랑이 깨다? 이상한데? 사랑이 깨지다. 사랑이 깨다? 사랑이 깨지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X이고. 네, 이거 좀 나와라. 없어지겠지? 잠깐만. 빠이다 2는 주어기 필수적 부사 요구한다. 필수적 부사만 요구하면 세세가 되나?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빠이다 2는 애가 필요하고 1번 줬을 때는 2번은, 이 봐봐. 애에게는 두 개가 아니라, 애가 쓰이거나, 애기가 쓰이거나, 이거라서 얘는 두 자리가 되는 거죠. 세 자리가 아닙니다. 두 자리. 이거 왜 안 없어질까? 모르겠다. 자. 형태가 바뀐다, 그랬네요. 불규칙 활용한다는 얘기죠. 요거 보세요. 요거. 빠지어. 빠지다에 모음에서 거미가 왔는데 그대로 있죠. 얘도 달라진 게 없죠. 빠져는 출입된 거예요. 얘는 뭔가 형태가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품사하고 다르다죠? 품사가 다르다. 품사는 동사여서 다르지 않죠. 9번 부족하다. 빠지다 이 의미 이거네요. 모자라다. 부족하다. 여기 보면 1을 넣어보면 돼. 100원이 모자라는 셈이다 하면 괜찮죠. 부족한 셈이다. 괜찮죠. 동그라미. 첫 음절이 장음이다. 장음 표시는 이 콜론이 있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빠지다. 빠지다. 이렇게 있으니까 장음절로 발음되는 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잠깐 쉬었다가, 대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21쪽을 여러분 봐주시면요. 121쪽을 보시면, 이 문제도 수월창피가 좀 많이 있어요. 1번부터 60번까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혹시 몇 번까지 있냐면, 네, 좀 148쪽 63번까지 있는데요. 단어와 그 의미관계까지 19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그냥 간단하게 모두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요거 어휘력과 관련된 거라서 이론은 앞에서 보고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사고적으로 같이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1번부터 19번까지요.
채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아닌가는 채점하는 순간 이제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이 들 겁니다.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틀린 게 많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타일 여러분 좀 익혀주시길 바라고요. 궁극적인 지식이 뭐 필요한 것은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고 있구나.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놨잖아. 그래가지고 기억이 이거고 니은이 이거고 디귿이 이거란 말이지. 그럼 디귿에 해당하는 말이 그 아이는 학교 성적이 중간을 간다 하고 이제 나머지 디귿, 니은, 디귿도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디귿에 해당하는 요거 그 아이 학교 성적이 중간을 간다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여기 여기 어느 때가 이르다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 만약에 뭐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시간이 된다라는 거는 관련이 좀 없죠. 이거랑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죠. 한 냇물의 깊이가 한 무릎 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는 판단하는 거라서 이런 점 좀 깔아볼 수 있습니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뭐지 숨은 글 찾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별풍 받고 혹시 질문거리가 있나요? 7번 보시면 아 이건 뭐 우리 품사에서 배웠던 거 이런 문제 오히려 쉽죠 이제. 자, 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쌤한테 물어볼 만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5번이요. 네네네. 어딨나? 5번. 네, 보세요. 여기에 이 시켜가 시키다 일 수 있고 또 시키다 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발음만 보면 이 시키다인지 주문하다인지 아니면 시켜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연패가 여러분 이연패가 두 번 연속 진 것도 이연패 패가 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패가 우승 먹었을 때 그거를 2연속 2연속 우승을 2연패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2연패는 의미는 같은데 음은 같은데 뜻이 여러 개다 라는 뜻인데 2연패는요.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의 가슴은 정말로 이제 하트 통증인지 아니면 확장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답은 이해되실 겁니다. 세연이 6번? 6번도 아마 알고 나면 봐봐 잘 보면 이것도 이제 퍼즐 맞추기와 비슷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편의상 그냥 A, B, C, D, E, F, G라고 합시다. 1번 기억, 니은, 디귿의 의미를 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감각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게 맞아요. 소문을 들은 거니까. 또 성냄이도 듣고 온 거예요. 얘도 뭐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전달받다라는 뜻이 강하지. 얘는 C잖아, C, 그지? 그리고 나무장수는 이거 봐봐. 그냥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가 보면 내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이해했다는 말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해하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해하다는 뜻이 있는 게 4번 뜻으로 좀 유력하죠, 여기. 4번 뜻으로. 그러면 남장수는 옆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니까 들은 거지. 그 다음에 조카 만주 같다고 이야기를 수천 양반, 이건 수천의 이름이겠지. 자세히 듣고, 듣고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전달받는 거지. 새의 벌레 소리 듣고, 요거는 기억일 것이고. 요거, 이게 이제 이 디귿에 해당하는 거야. 바보같이 그까지 소리를 고깝게, 조금 기분 나쁘게 듣고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한번 볼까요? 8번, 9번이 이제 반의관계에서 다의관계일 때 1번 뜻, 2번, 3번 뜻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경제활동을 잘 안 했으니까 여기 적금을 빼다 적금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에 집어넣으면 2년이면 2년, 3년, 3년 동안 못 찾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해지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적금을 빼다 적금을 깬 거야. 허른 거지. 적금 허른 거야. 이거는 이제 적금을 들다. 적금을 들었어. 우리가 보험을 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죠. 같은 기간입니다. 보험을 들다, 적금을 들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 어휘가 부족해져도, 어휘가 안 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기간이 서다. 규율이 서는 거지. 여기 뭐, 위신이 서다. 체면이 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신이 서다. 위신이, 어딨어? BC, 아. B. 위신이 서다, 위신이 깎이다. 이렇게, 아까 반의관계는 그 말에서 집어넣으면 의미가 반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넣어보면 적지 않은 것들을 골라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8번 9번 같은 케이스죠. 네. 넘어갈까요? 12번부터 15번까지 볼까요? 12번은 3점짜리니까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다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귿 레이어를 보면 이 디귿은 사이만 둘다 하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과 인천 사이, 이게 시간을 세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간이잖아. 여기 힌트가 있잖아. 공간이란 말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시간이냐? 공간이지, 그지? 그러니까 시간과 더군다나 얘는 언니와 나는 틈만 나면 이거는 시간이지, 그지? 얘는 공간, 얘는 시간인 거야. 그럼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그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공간이란 말이 나와야지 여기에는, 그지? 그러니까 다 시간만이니까 디귿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 뭐 13번 같은 경우 추상적이다 라는 말은 이미 알죠. 추상적이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쌤 과시했더니 속이 좀 더블하다.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 이러면 어떡해 이거. 안 보이는 거라고만 알면 이건 어떻게, 이 속이 안 보이잖아. 위장 속이 있을 텐데, 그치? 그거 아니지, 그치? 이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은 이거 완치시키고 까볼 수 있어, 그치? 그런 의미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죠. 사랑, 평화, 뭐가 있을까? 우정,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대상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했을 거라 믿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4번을 혹시 틀린 친구가 있을까요? 헷갈린 친구도 있을까? 14번? 헷갈렸나요? 레즈가 헷갈렸구만. 이거 집에서 이거 엄마 집안에 하나 안 봤다는 친구야 이거.
이 문제 보면서 어? 집안에 한번 해본 사람 알 텐데? 결국이 이거야 마늘! 마늘 같은 거 할 때 마늘 같은 거 쿵쿵쿵쿵 하잖아. 이게 좀 하는 거야. 쿵쿵쿵쿵쿵쿵. 그거 아니죠? 요새는 다 믹서기로 하잖아. 그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칼을 사용하는 건데 잘게 아주 잘게 하는 거예요. 뚜루룩 하는 거. 이게 다지는 겁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하면은 완전히 가루가 완전 그냥 잘게 꽂은 고운 게 바로 다지다가 되겠죠? 아닌 거는 썬 거죠. 뭐 무슨 쓰레기, 무슨 쓰레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왜 무채 같은 거는 다지면은 무채는 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채는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생채로도 먹기도 하고 김치에 넣기도 하고 소고 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도구 사용하지 않는 거 찢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찢다가 자연스럽죠. 손으로 찢다, 가위는 자르다고. 그래서 찢다는 손으로 찢는 걸 도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몇 개만 하면 이제 기억력이 고를 수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싶고요. 그 다음에 19번, 16번부터 19번까지 보신다면 17번이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요. 19번, 17번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16번?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보세요. 16번 보시면 봐봐. 이게 이제 서로 유의어예요. 이렇게 아까 뭐 공을 도둑을 잡다 도둑을 주다처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의 경우 길다, 키다, 먹이다는 새육하다. 지금 새육하다가 뭔 뜻이에요? 그게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돼지를 이제 새끼부터 돼지를 받아가지고 물도 주고 사료를 나중에는 이제 떠나보내는 거지. 부산장으로 떠나보내는 거를 사람을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엽기적인 영화 같은 데는 이제 막 범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사육하기도 하기도 하죠. 막 잡아가지고 막 키워. 그리고 B의 경우 길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 감나무니까 감나무를 먹이다는 건 좀 그래요. 이 감나무를 재배하다, 감나무 재배하다 말이 돼요.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B, C, E를 보면 키우다는 길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또 나왔네. 추상적인 의미, 그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인내심 같은 게 추상적이긴 해요. 이게 추상적인 거야. 나머지는 다 추상적이 아니지. C와 E를 보니까 키우다는 길다, 먹이다와 달리 키우다는 인내심을 키우다. 오케이. 인내심 먹이다 안 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내심을 길다가 되잖아. 되잖아. 또 이 길다, 먹이다와 달리 할 때 먹이다와 달린다고 해야지. 길다는 추상적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1번에 1번. 먹이다가 사육하다 말이야? 응? 돼지를 사육하다. 아니, 먹이다랑 뜻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먹이다가, 쌤, 이거 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근데 봐봐, 농부가 돼지를 먹이다라고 써요, 문장이. 그럼 사동 아닙니다. 만약에 사동할 때에 먹이다면 돼지야, 팁이 있어. 어떻게 바꾸면 돼? 먹게 하다를 바꾸면 돼. 그러면 완전 아니라는 말이 되세요. 농부가 돼지를 먹게 하다 아니잖아. 이거는 누구에게 먹게 하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럴 때는 가축 같은 경우에 먹이다는 뜻이 사동에서 바뀌었어. 사육하다. 그걸 좀 이제 헷갈렸구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돼지를 길다, 키우다 의미의 먹이다는 소유하다로 바뀐 겁니다. 주동이라고 봐야 돼요.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어휘력이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17번에 아 이거는 진짜 되게 재미난 문제죠. 이거 키워라 이거를 구시렁거리다, 투덜거리다, 수근거리다, 웅얼거리다, 쏙딱거리다 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A에 불만이 있고 상대가 앞으로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치? 구시렁거리다, 투덜거리다, 부시렁부시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수근거리다가 B라는 거잖아. 불만스럽지 않은데 대화는 불필요하다. 근데 수근거리다는 혼자 수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누가 누굴 때렸대, 결혼을 때는데 바람 때 그래 이거 되는 거야. 누구와 수근거리다는 그죠? 그래서 대화 상대가 필요한데 굳이 불만스럽지 않을 때 이런 데 얘기할 때 수근거리다 쓰는 거라서 얘는 C에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어휘의 의미의 소유 맥락이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 못 잡을 수 있어요. 이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휘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교재 준비된 게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치워 나갑시다. 18번이 여기 좀 이제 다른 게 다 맞긴 한데 아 여기 이런 것들 피동 표현 이제 알 것이고 그죠? 알죠? 관용적 표현은 우리 배웠죠? 내신에서 관용적 표현 했었죠. 이게 뭐 속담 고사성어 뭐 또 이제 뭐 관용어 발이 넓다, 발이 크다, 손이 크다 이런 것들 그게 관용적 표현이라서 그래요. 발목만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 뜻이니까 괜찮죠 이런 것들. 근데 2번이 좀 이상하긴 한데 부정 표현이라 하면 안 먹었다, 못 먹었다, 먹지 않았다, 먹지 못했다 이건데 얘도 그럼 있다에 안 있다, 못 있다 안 되고 있지 않다, 있지 못하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으로 본다면은 있지 않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없다라고 쓰지.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부정표현 사용에 관여를 써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부정표현 사용 관여관계가 아니고 여기 있다 없다 어휘를 통해서 관여관계를 바로 드러내요. 부정표현이 틀렸다 이런 표현 가능한 이런 표현 안 쓴다, 어색하다, 어색한 것도 좀 적절하지 않아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되게 복잡해보여. 그치? 뭐가 있고 그치? 그렇지 않은 거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 말투가 재미없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잘 보시면 봐봐, 맛에 대해서 1과 2가 중심적 의미고 여기 주변적 의미예요. 중심 주변적 의미 그에서 이 맛과 재미가 유사하다는 거야. 유의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가위관계지만 또 맛초와 재미원은 유의관계지만 맛본과 재미원은 다른 단어야. 그러면 어딨어? 이거잖아. 봐봐. 내가 어제도 말하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 재미죠. 재미원이겠죠. 흥미니까, 그지? 재미원일 거야. 니과 유의관계가 되지. 정말? 근데 꼭 유의관계를 볼 수도 없어. 왜냐면, 재미있었어, 흥미있었어지. 맛있었어, 유의관계도 좀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럴 때에 얘하고 얘가 가위관계라면, 가위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맛,
1, 2, 3, 4 이렇게 되는 건데 맛과 재미 푸자와야 다른데 어떻게 달면 될 수 있겠어? 유관계도 아니고 달면 도둑 될 수가 없지. 이건 그래서 이건 뭐야? 표의 유사성 때문에 얘가 달관계야? 달관계야? 얘가 유관계야? 얘랑 그러면 달관계겠네? 라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 단어만 놓고 보면 달관계는 같은 단어의 뜻이 1, 3, 4, 5, 6 이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관계라는 것이 이 유관계라는 것이 영화가 정말 맛이 있었어. 아, 이건 좀 그래. 흥미있었어. 그러니까 맛과 재미라는 단어가 유관계라고 치면 바꿔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다른 것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풀면 좋겠죠. 만드셨네요. 괜찮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다음에 더 잘 맞을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 낯설어서 그래요. 하드 활용하기는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숙제 제시하고 12월 모의고사 문제 제시 풀어보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거 목요일 금요일까지 20번부터 63번까지 풀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다, 30번? 40번까지만 풀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풀어야 되겠다. 그래도 좋겠다. 그렇죠? 자, 보셨다가 10월 모의고사 문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3회 28번 46쪽부터 볼 텐데요. 태연아. 깜짝 놀랐어. 진짜 못하는데.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글 중에서 예술, 이런 예술 지문은 비교적 쉽게 읽혀지고 문제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서 나왔다면 땡큐 베리마치하고 다 맞은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또 과학기술, 철학 같은 좀 까다로운 질문 같은 게 어려울 수 있어서 다 같이 틀리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 예술, 그중에서 이제 미술, 영화, 이거 나오면은 땡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랬죠? 그랬죠? 치현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못하진 않았겠죠, 설마? 넘어가겠습니다. 질문거리 혹시 있나요? 34번의 그 마라톤에 대한 시나리오는 연극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혹시 봤었나요? 조승우 씨가 주연했고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달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나만 그랬나? 풀었군요. 자,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거니까 한번 세 군데인데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친구 풀어보시고요. 세연이 잠깐만요. 채점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앞부분 높은 거 있으면 상황에서 그러면 두 친구가 활동하는 채점이 잘못 안 된 건가? 아, 그래요? 채점을 그러면 해봅시다. 박지가요? 집에다가. 아, 그래요? 그럼 쌤을 빌려드리지. 여기 있어요. 3회,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할 말은 아닐걸요? 6번이죠? 이게 만약에 답이 되려면은, 이게 답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돼요. 구체적이라는 조건은 하나로 만만 안 돼요. 두 개, 세 개 정도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되는데, 여기 조금,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조건이랑 항상 어렵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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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잘 더 괜찮을 겁니다. 그러지 걱정하지 마시고. 10번 10번 이전까지 틀린 거는 괜찮아요. 11번 2부터 잘 맞으면 되지.
중원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중이 그렇게 비중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요. 대화를 봐도 그렇죠. 중원이 하는 말은 엄마! 이거밖에 없고 중원이가 가가지고 찾는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원은 초원이의 동생인데 그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인물의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정도면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빈문학 질문 37번부터 14쪽, 15쪽이죠. 14쪽 보세요.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은 되겠군요. 자, 14번의 비문학 질문인데, 이건 기술 질문이에요. 특히, 40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이해를 못하면, 즉, 과학기술, 기술 질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만한 문제가 40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 한번 어떻게 읽어야 되나, 내용 살펴봅시다. 너무 큰 거. 잘 보이겠죠? 1문단.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개념이죠.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 무너진다. 저기 힘은 뭐가 있냐?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다. 좀 밑줄 그어두면 좋죠. 수직과 수평 개념만 알죠. 수직은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 땅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수평하중은 바람, 지진, 특히 바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 같은 뭐,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가 보통 15층, 20층까지면은 그렇게 많이 영향 받지도 않아요. 50층 이상 가면 바람 불면 휑휑 흔들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안 흔들리면 무너진다 그래요. 공명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린대. 자, 큽니다. 1문단에서는 뭐 수직하중, 뭐 수평하중 정도. 2문단. 그러면 이 하중은 문제잖아요. 하중을 잘 견디기 위해서 고안돼 만들어진 가장 단순한 구조는 보호기둥 구조래요. 동그라미. 보호기둥 구조는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 우리 건물도 지금 벽이 이런 만져보면 이거는 쿵쿵거리, 이거는 그냥 만든 큰 마음이 한 거야. 여기 다음 방해실이 있나? 없나? 쿵쿵거리면 옆에서 이제 막 둥! 이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끔마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다. 다 이게 큰 만든 거야. 근데 어디를 툭툭 해보면 퍽퍽 쏟아져서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 콘크리트야. 그럼 벽이야. 근데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뼈다구 툭 네 군데 사각형 기둥이라면 딱딱딱딱 좀 많으면은 이렇게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보통 이제 네 군데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길다 하면은 기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둥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아무래도 힘을 좀 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사이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구조물인 볼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이런 거 탁. 우리가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튼튼하게 만들려면 막 갖다 붙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설치하고 그 위에 바닥판을 놓는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나오는 겁니다. 그럼 튼튼해지죠. 근데 이대로 쭉 올라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층층 걸리겠죠. 사이사이가 톡톡톡톡 쳐주면 좋죠. 바닥판을 놓는다. 이 그림을 그려지면 좋아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좀 어려워요.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보의 두께, 이런 거의 두께만큼. 이런 거. 이런 거에, 2층이라 합시다. 두께만 건물의 한 층당
높이가 높아지지만 그러겠죠?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의 공간은 일정한데 보호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높아지지만 이런 건 뭐예요?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바닥판의 작용하는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지 않고 보호에 의해 분산되니까 수직하게 잘 견딘다. 아, 이런 장점이 있구만.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기둥만 있으면은 약한데 보호에 있으니까 이쪽 분산되는구나. 오케이. 다음 3번단. 위에서 아래방을 작용하는 수직 하중과 달린 수평 하중은 사방을 작용한다. 그렇죠. 동서남북에서 막 바람이 분이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초고층 건물의 안전 영향은 더 크다. 아, 훨씬 크구만. 그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됐어. 여러 군데 보니까. 수평하중은 초고층 건물의 안전 영향은 주의다. 어휴. 바람, 동그라미 쳐주고. 건물의 저기로 수평하중이 90%. 그러면 대답수네? 바람이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 넓은 공간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면서 홍석이 빨라지는 상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보면, 창문 열면, 이런, 활짝 열면 바람이 좀 덜 오지만, 요렇게 열면은, 좀 바람이 좀, 크게 오는 그런 부분이 있죠. 크게 이득되는 그런 거예요. 예. 압력? 면적? 압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이 풍속이 빨라진다. 발생해. 속도가 빨라지니까, 거리는 거지. 크게 만든다. 그리고 바람의 공명 현상이 발생하면 건물이 크게 흔들리게 되어 무너진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명이 진동수가 바람의 진동과 건물의 진동이 맞잖아. 그러면 바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 보면은 무슨 다리가 콘크리트 다리인데 바람 때문에 무너졌다니까. 그게 진동수가 맞으면 진동수가 있대요. 진동수가 일치하면 그대로 흔들리니까 팡 무너진대요. 큰일 나는 거지. 보통 건물이 무너지는 건 별로 없고 다른 것도 많이 보강을 하니까 이것만 보강하진 않잖아. 아, 그렇구만. 그러면 이런 게 큰 문제구만. 큰 문제네. 수평하중의 바람이 큰 문제네. 이걸 이제 견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 마치 그것처럼 수직하중 그 보호 기둥처럼 얘가 그래서 뼈대에 해당하는 보호와 기둥을 단단히 붙여야 하지만 좀 어려워. 그래서 코어 구조, 코어. 우리가 왜 근육 중에서 코어 근육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걸 코어라고 하잖아. 핵심이잖아. 그런 것처럼 코어는 빈 파이프 모양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 철골 콘크리트다. 철근, 콘크리트,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강한 것들 모아 만든 거예요. 이거를 건물 중앙에 세웠어. 코어에 건물의 보호 기둥을 접합해. 그러면 건물 가운데에 뼈대가 튼튼하게 딱 붙어있, 딱 제자리 있으니까 바람 안 불어도 코어 때문에 이게 드러낸다라고 이해하면 좋죠. 우리가 왜 운동할 때도 코어 근육이 단단하면 중심도 잘 잡고 뼈 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런데 높아질수록 수평하중이 커지겠지. 그나마 바람을 많이 넣는 능력이 늘어날 테니까 쭉 늘어날 테니까 이제 확 바람 불 거 아니야. 높이 올라갈수록 또 위로 올라가 바람 더 세게 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또 트렌드에 따라 건물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코가 크게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조금 불필요한 낭비된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보면 여기 코어 구조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의 활용이 좀 그래. 안 그래도 이제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면적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임대해서 팔아먹을 거 아니겠니? 근데 건물 하중 때문에 어쩔 수 비어드는 공간이 많다면 돈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 이 코어의 승강기, 화장실, 계단,
또 파이프 이런 것들을 설치한대. 좋지 뭐. 빈공간, 저 빈공간 사람을 살 수 없는데. 임대 못 해주는데. 이렇게 한대.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된대. 계속 이제 수평 가지고 건드리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대. 그래서 아웃 리거 벨트 트러스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여 코어 구조를 보완한대. 이게 중요한 거야. 코어 구조와는 다른 게 아니라 코어 구조를 보완하는 거야. 어떻게 보완하냐. 벨트 트러스는 철골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 기둥들을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짜서 벨트처럼 둘러싼 것이다. 여기 보면 삼각형.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수평을 지탱한다. 외부 기둥을 연결한다. 그 외부에 적용하는 힘이 분산된다. 코어에 무리한 힘을 가해지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렇군. 그리고 아웃 리거. 두 개 다 아웃 리거 벨트 트러스니까. 벨트 트러스가 하는 일은 이런 거고, 아웃 리거가 하는 일은 뭐냐?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다르지? 봐봐. 벨트 트러스는 철골로 사용하고, 아웃 리거는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네? 그림도 참고하면 좋겠죠? 외벽에 설치된 트러스를 내부의 코어 등 연결한다. 아, 그렇구만. 코어와 벨트 트러스를 연결하는 게 아웃 리거래. 그래서 아웃 리거 벨트 트러스는 필요에 따라 건물 중간중간에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건물의 하중 계산해서 몇 개 설치하는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구조들이 까지고. 그런데 아웃 리거는 건물 내부를 가로 수밖에 없지. 왜냐면 코어랑 외벽이랑 연결하는 거니까 내부를 빵꾸뚫 수밖에 없지. 효율적 공간에서 또 문제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웃 리거를 기계층에 설비층에 설치하거나 층과 층 사이, 즉 위층 아래 위층 바닥과 아래 천장 사이에 설치한다. 그러면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수평하중과 좀 다르게 다른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수평하중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 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줄인데 특수한 설비. 그것이 바로 TNCD, 즉 동조 액체 균형 댐퍼. TNCD는 유전형 관 안에, 이 40번 문제입니다. 유전형 관 안에 수백 톤의 물을 채워. 저도 건물 3층 중앙에 설치. 그러면 바람 불면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물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기울어진 반대쪽에 있는 관의 물 높이가 높아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관의 아래 작용하는 주름도 커지고 물 높이가 높아지는 얘기는 물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는 중 그만큼 질량이 있는 거니까 해당하는 주름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길어지게 하는 반대쪽으로 주름이 작용하는 거니까 잡아주는 거지. 길어지려고 할 때 물이 일로 가가지고 잡아주는 거야. 흔들림을 줄인다. 물이 무거울수록 관 전체의 가로폭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을 넣으면 그만큼 더 또 무겁다 얘기니까 덜 흔들리겠지? 크다 크다. 하지만 단점, 너무 무겁잖아. 물이 많잖아. 수직하중의 문제 생기겠네. 아래로 작용의 힘이 커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잘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 만약에 수평하중을, 이 흔들리는 거는 수평하중 때문에 TLCD 만든 거 아니겠어? 근데 계산했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흔들지도 않는데 물을 많이 채웠다. 이건 좀 문제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이해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대기장전 근장전의 처음 부분만, 도입부만 좀 한번 쓱 한번 어떤 스토리가 보겠습니다. 그거 설명 드렸었나 지난번에? 주치는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요, 이게 봐봐.
그냥 들어갈게. 배경 설명 없이. 원래 그게 맞으니까. 군, 어쨌든 제목은 배기장적이니까 배기장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겠죠. 배기장의 말과 행동 관련된 것들 유심히 보면 좋아요. 물론 여기에 옛날 설이니까 그 어휘는 좀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겠다. 군관 직책의 배기장은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 목사! 목사님? 아닌데? 목사님이 아니야. 이 목사는 사또! 목사, 뭐 사또, 군수, 뭐 부사, 엄청 많이, 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다 사또. 사또가 벌인 잔치에 자신은 여색을 멀리 한다. 난 여자 싫어하는데요? 참석하지 않아. 이에 제주 목사는, 뭐야, 이 자식. 지가 무슨 용가리 통뿌야? 하나 두고 보자. 얼마나 멋지나 보자. 라고 다 같이 짜고, 백장을 장난치 불탕 먹이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에라미한테 시켜가지고 배기장을 유혹하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지! 에라미가 엄청 이뻤으니까. 더군다나 배기장은 여러분, 배기장은 원래 집은 한양이야, 한양. 제주도로 내려온 거야. 군관이니까. 아내가 없어? 아내가 없이 언제는 아내가 출장 온 거야. 파견나와 마찬가지니까 그시기에서 아내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내가 굳게 다짐하고 좀 쉬어요 했는데 애를 보자마자 혹 해버린 거지. 그런 상황입니다. 애랑은 자신에게 반한 배기장에게 삼경이면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야심한 밤에 오라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오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강호의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상사병. 에랑이를 보자마자 애가 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남자 에랑이의 회답이 반갑다. 편지가 왔어. 엄청 반갑잖아. 성경의 기약도 약속하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물어 간다. 방자가 이제 배비장의 비서인데 얘가 이중첩자. 거의 방장, 배비장한테는 굽시거리면서 에랑이랑 통하고 이 배비장을 골탕 먹이는 그런 보조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방장 입시 보내고 방장을 저기 관청으로 보내고 왜? 몰래 가야 되거든. 왜냐면 자기는 아직도 여색 몰래 한다는 걸 소문났으니까 방장도 몰래 에랑이한테 가야 되니까 귀찮은 거, 야, 너 들어가라! 한 거지. 일시 보내고, 빈 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뵈려고 다시 그 여자, 에랑이, 의관을 차린 쪽에 옷을 쫙 빼입는 거지. 쪽에 외월 망건 정주 탄건, 크자 전립반대 띠에 동계를 잡히고 그럴싸하고, 빈 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에 들리듯이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아까 두런거리다 거리면 연습삼아 하는 말이 어우 진짜 좀 양반 주제에 기생한테 잘 보이려고 꼴사납게 옷도 차려입고 기생 애랑이 말이오 야 너 바람이오 이게 연습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풍자해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 앞에 들어서면 기침 한 번을 가만히 하면 얘는 기척을 채워 문을 펄쩍 열렸다. 걸음을 한번 팔자걸음 이렇게 걸어 들어가 옛말에 이르기를 수인사 천명이라 하니 여자에게 한번 이렇게 군대를 벼렸다. 퉁송 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 보려고 예의 연습하고 있는데 혼자 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워. 한창 연습할 적에 밤새면 뜻밖에니까 이 자식 뭐야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야 당황한 거야. 뭐냐면 날이 뭐예요? 깜짝 놀라 벌써 왔어? 예 빨리 왔죠? 야 이놈아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이건 이제 우스꽝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며 동계한 채로 썩 나서니
다리진 산에 봉개 한 채로 입은 채로 그 상태로 바로 나간 거예요. 이제 다 입었으니까. 까마귀 울고 고기 담이 불빛에 물이 비친다. 앞겨울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봄바람에 한이 온다. 그냥 대조적 백경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기아 맺은 남자 이마부터 찾아가자. 방자동이 나으리 생각이 전혀 방자한테는 이미 얘기를 했나봐. 딱 보니까 방자 모르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하고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봐야 되겠다. 너 벌써 왔어? 네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나의 생각이 전혀 없네요. 방중이 유부녀 희롱 가오면서 비단 옷 입고 절의하고 가다가는 들림도 안 될 것이니 이거 다 벗으시오. 이거 원래로는 잘 차려입고 가야지. 근데 벗으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작전 시작이야. 아니 벗으면 좀 초라하잖아. 아니 가지 마든가요. 아이 알았어 알았어 벗을게. 왜냐면 을이니까 애랑이랑 맺어주는데 방자가 도와주는 거니까 방자 말대로 해줘야 돼.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냐? 그 참 좋소만은 누가 뭐 한라산 내 생각꾼으로 알겠소?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 무섭게 알 테니까 제주 인물 제주 옷 입어라. 해가지고 그거 어떤 건데? 모르잖아. 한양 사람이니까 개가죽 두루마기에 높은 거지를 쓰시오. 이거 장난이냐? 작전 2. 개가죽 두루마기니까 아니거든 이거.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거 입히는 거야. 좀 추월하는데? 에이 그만둬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 반복된 패턴이야.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다 입을게 하더니 구로피 구로피 개가죽이 아닌 두루마기에 높은 거지 쓰고 나서서 하더니 야 호랑이가 보면 개로 알겠다. 개가 됐어. 개가 됐어. 나중에는 개구 먹으러 갔다니까. 가다가 이제 몸 껴가지고 야야야 밀어라 이렇게 하면 오마가 쌩이 쫄아가거더라. 애랑이 집에 가는데 끝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 우리 예전에 이거 전문 보여주지 않았니? 그랬었구나. 너도? 성인호처럼 설명했네? 재밌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거고요. 저 숙제는 심혈 두 지문 3회 50쪽부터 52쪽까지 그리고요 그대부 조금씩 꾸준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국 꿀단지 받을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